학생들 함께 하는 자일 방문 대원자들 반갑습니다. 저는 그 충북 이동 출신의 조동석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체험 활동하러 왔는데 이 자율 방금 초소를 98년도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하고 같이 컨테이너에 만든 본인이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우리 그 주민들이 스스로 자비로 시간을 내고 또 노력을 투자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안전한 그 삶을 할 수 있도록 예방 취향 활동을 하고 또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성북동에 있는 이 방금 초소에서 역할입니다. 알고 계시죠?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도 이에 있는 우리 그 자율방문 대원들과 같이 이 취약 코스를 같이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이렇게 기관을 시켜보고 또 이 지역에 어떠한 점이 취약한지를 스스로 깨닫는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체험활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.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또 하루 4시간씩 해가지고 8시간 뭡니까 이제 봉사 확인서를 받죠. 그것 때문에 온 사람도 있을 거야. 그렇죠? 저 우리 저 여학생 지금 그것이 웃는다. 그렇죠?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유양 귀한 시간을 내어가지고 참여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해봅시다. 그죠? 실질적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합니다. 왜 경남중학교 학생들 있습니까? 경남중학교 학생?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경남중학교 학생 운영위원장을 한다 그랬죠. 그래서 경남중학교 또 우리 여산, 경북고등학교, 경북초등학교. 아마 그, 제가 학교 운영위원 또는 운영위원장 하면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, 여러분들 선배들까지 앞에 있는 이 아저씨를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. 그래서,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가치 있는 소중한 그러한 체험 활동이 되기를 간절히 또 바라고, 우리 그, 성대현 자율방문 그, 대장님을 비롯한 우리 대원님들 늘 고생한다고,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저씨들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해요. 고맙습니다.